아마추어들이 프로로 데뷔하는 무대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우승한 사람은 아마추어였었어요. 예, 예. 하나는 대금을 하는 여자였고 하나는 가야금 병창을 하는 여자였었어요. 아, 그 여학생들도 저 음악을 듣는데 네. 저거 아무도 못한 거야 내가. 아, 그 내가 본인이. 네. 그리고 처음으로 국악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새로운 음악을 찾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 이게 네. 그러니까 한 번쯤 피리구는 사람이 왜 불러 이런 거. 예, 왜 불러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입으로 맞춰 만든 거예요. 아, 그렇게 한 거죠. 예. 음악과는 관계없이. 오. 그리고 그 음악 속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한 소절씩, 색깔이. 두 소절씩, 아. 뭐 네 소절씩, 예. 또 분위기만 이런 식으로 아. 작전을 짜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사랑한 그대여 날 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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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봐주세요 나는 길이 푸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길이 하나 들고 다닌 카나다라, 뭐 토암산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참새하고 네. 그렇게 이렇게 바뀌시는 그런 음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조용남이라는 가수도 있고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조용남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가수는 송창식이고 가짜 가수는 조용남이다. 아이 또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거는 진정으로. 네. 이 친구는 그 노래밖에 몰라. 쓰시봉 하고 나서 네. 그 후에 그러면 다 늙었잖아. 한갑 지났잖아. 네네. 네. 네. 저 김세환이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니네 와서 레슨을 해라. 더비서 더디라라라 이거 하면 다 따라 둘이서 따라라 띠리라 이거 코립인간은 다시 하고 기타 치는 거를 아까도 연습하시더라고 막 몇 달 동안을 예.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음악에 목숨을 건 사람이야. 음악밖에 모르시는. 음악밖에. 근데 근래에 와서는 새 노래를 만들지 않으셨죠? 오래됐죠. 네. 네. 옛날에 뭐 참새야루 막 이런 거. 네. 그죠? 90년대에서 노래를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늙어서 그래요. 그래도 음악을 사랑하시는데. 내 전공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만드는 건 그 다음 일이고. 네. 근데 90년대부터 왜 안 만들어졌냐면. 네. 내가 최고로 히트할 때 판매량이 10만 장이었었어요. 10만 장. 우리 때는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와서 네. 100만 장씩 하는 거예요. 뭐, 이 친구들이. 재수건. 네. 그리고 제일 속상하는 건 뭐냐 하면 20만 장을 팔아놓고 손해봤다 그러는 거 있지. 아. 야, 그래갖고 책상 앞에서 판을 내려고 그러면 이거 내가 프로로서 제대로 사는 거냐? 어? 내가 노래 부르는 것만도 충분한데 아. 이거 새로운 판을 내.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들기 시작한 게 습관된 거예요. 안 만들기 시작한 게.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판매량에 대한 부담 없으시잖아요. 요즘 예, 워낙 음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보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잘 됐네. 잘 됐네요. 그럼 슬슬 해볼까 그러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기회는 사실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준비하신 노력 때문에 지금의 송창식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좋은 거죠. 뛰어난 업적이죠. 예. 그럼요. 예. 자, 여태까지 이제 뭐 송창식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약점으로. 약점 같은 예. 아, 약점이요. 이제 슬슬 올려놨으니까 이제 패대기 최이죠. 그렇죠. 약점으로. 그럴까요? 예. 남다른 생활 패턴에서. 제일 좋아하시죠. 예. 지금 이제 막 준비하고 계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용한 씨야. 저는 공대는 잘 모르잖아요. 조용한 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생활 패턴은 본인이 이건 약점이다.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나 궁금해요. 곡을 쓰려면 제일 조용할 때가 12시부터 4시까지예요. 네. 그때는 깨 있어야 돼요. 작품을 그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시 이후에 잤던 거예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5시쯤 잠들면은 8시간 자면 오후 1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5시간은 꼭 혼자 있어요. 우리 집 사람도 내 얼굴을 못 보고 아무도 얼굴을 못 봐요. 이제 내 방에 꼭 있어가지고 혼자서. 네, 혼자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얘기 들었죠? 네.